안녕하세요. 마녀 나나TV의 마녀 나나입니다. 자, 오늘은 3초 만에 만드는 화장품. 바로 바디오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환절기에 피부가 갈라지고 가렵고 하얗게 들뜨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오늘은 정말 3초만 투자하셔서 바디오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바디오일 만들기를 진행해 볼게요. 바디오일에 들어가는 주재료가 바로 이 호바 오일입니다. 호바 오일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상처가 났을 때이 열매를 따다가 발라서 상처를 치유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오일인데요. 특히 요즘 방탄소년단의 정국 씨가 사용을 해서 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 이 호바 오일이 정말 유명해졌는데요. 바로 이 호호바 오일을 이용을 해서 바디 오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얼굴 발라도 되냐고요?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는 얼굴부터 발끝까지 발라주기도 하고요. 또 저도 바르고 저는 또 화장한 다음에 이 호호바 오일을 살짝 묻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살짝살짝 묻혀주면요. 얼굴에 광이 나거든요. 그리고 샤워한 다음에 머리 감은 다음에 머리 감은 물에다 한두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헹구어도요. 아주 좋습니다. 예로부터 탈모를 예방한다고 알려진 게 바로 이또 호호바 오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호호바 오일을 이용해서 3초 바디오일 만들기 따라해 볼까요? 바디오일 만들기 어렵지 않죠? 좋아하시는 향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레몬, 라임, 버가몬, 베르가못이라고 하는 바로 이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트러스 오일들은 광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햇빛 아래 가면 새까맣게 타거나 빨갛게 발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오일 라벤더를 이용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렇게 바디오일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바디오일의 유통기한은 1년입니다. 1년 동안 꼭 사용해 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자, 바디오일 만들기 정말 너무 쉽죠? 3초만 투자하시면 이렇게 바디오일 만들 수 있습니다. 얼굴부터 발끝까지 건조한 곳에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냥 바르시는 것도 좋지만 사용하는 로션에 한번 정도 펌핑해서 쓰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든 바디오일 어떻게 보관하면 될까요? 네, 실온 상태에 두시면 돼요. 냉장고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얘가 다 굳어버립니다. 자, 그러므로 실온 상태에서 유통기한 1년, 1년 동안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